USB 이제 설치하려면 그때 USB 프린터 케이블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인식이 됩니다. 요거 이제 이런 거 스캔, 이거 유지판을 활용해서 스캔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캔 할 거를 뒤집어서 요 끝에 부분에 맞춰서 네, 넣어주세요. 그리고 PC에서 스캔을 하겠습니다. 삼성 스캔으로 스캔하려고 누르면은 이렇게 호환되지 않는 스캔 드라이버가 뜹니다. 최신 드라이버 설치하세요. 이거 떠요. 그래서 열기. 네,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이거 한번 리부팅 해볼게요.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도 리부팅에도 안 되네. 이게 이쪽에서 요게 이쪽에서 설치된 거는 요건 실행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요거 사용하지 마시고 제어판 가면은 제어판에 스캐너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장치 프린터 설정으로 가면은 여기서 네, 여기 설치되어 있어요. 드라이버가 드라이버에서 네, 이쪽에 위에 스캔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용을 하세요. 스캔 시작을 네, 이걸로 하면은 스캐너가 됩니다. 이게 HP 제품이 삼성이기 때문에 HP 써 있어도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미리 보기 가서 스캔 상태를 미리 본 다음에 스캔하면 됩니다. 예, 스캔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네, 이렇게 스캔하면 되겠습니다.